캐리카라비안. 아유, 이걸 또 다시 어떻게 올라가? 아. 버스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 진짜. 야. 원산 대관점을 체크아웃을 한 정씨예요. 오늘 이 대만에 미슐랭 식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신에 미슐랭이라는 이 이름빨이 있기 때문에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달 전에 딱 하루 매월 1일마다 한 달치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모든 미슐랭 식당들이. 근데 제가 예약을 다 실패했어요. 3성, 2성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 곳은 이제 미슐랭 1성짜리에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제가 예약을 성공을 했거든요. 와, 진짜 한국에서부터 예약을 하는데 이 대만 시간에 맞춰 놓은 다음에 어떻게든 그 밤 12시 딱 되자마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예약을 때렸더니 딱 성공했어요. 오랜만에 심장이 쫄렸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예약한 시간이 1시이기 때문에 숙소 체크인 시간이 안 되어서 짐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맛있는 걸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셰프, 주방장님에 대한 예의랄까? 그런 거죠. 오, 미라마 관람차가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예약한 그 미슐랭 1성짜리가 뭐 요 건물 같아요. 저 건물 같아. 저기 있다. 찾았어요. 신, 예, 타이완니스 시그니처. 저기가 미슐랭 1성짜리입니다. 여기 대만에서는 원체 이 미식, 식당, 요식업 요런 것들이 너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미슐랭 레스토랑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비싸고 막 그렇질 않더라고요. 저 신예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돈으로 7만원이었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약한 메뉴가. 여기 메리엇 호텔도 같이 하시는구나. 你好. 아, 我想要 신예. 신예. 아, 신예. 저到底左手边. 아, 谢谢. 1호. 1호. 신예. 오늘 니가 먼저 가라. 신예. 어우, 시원하다. 와, 에어컨 진짜 빵빵하게 틀어준다. 아, 여기 있다. 이, 찾았다고요. 신예. 오와, 사람 많다. 네, 예약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프론트에 아무도 안 계신다고요. 여기 미슐랭 1성. 야, 예약하기가 겁나 빡셌다고요. 안녕하세요. 칭트롱 워더 유에. Yes. 워더 밍스 증광차이. 아, 예. 증광차이. Yes. Yes. That's my name. Yeah. Just one. Yes. Yeah. This way, please. Okay. You want to put a... Ah. Yeah, for you? It's okay. Oh, okay. Thank you. Oh. 역시 미슐랭은 달라. 오, 보관되듯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ne person, right? Sorry? One. Yes, you just one person. 아, 이게 메뉴구나. 아, 오케이. 오우, 이야, 메뉴판도 가죽이네. 메뉴판도 개죽이라고요. 이거는 카라스미. 카라스미라고 이거 어란이거든요? 어란 맛있어 보이는데, 이야, 4만원 돈이네. 비싸구나. 세트가 있었는데. 아, 요거 맛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이 집에서. 요거랑. 여러 개 그냥 한 번에 시키면 될 듯한데? 우육면도 파시고. 아워 시그니처 디쉬 해가지고 이런 미슐랭 같은 데 오시면은 요런 시그니처 메뉴 요런 거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돼지 간 볶음. 아, 맛있지. 핫폿 해가지고 이거는 삼계탕 같은 거네? 아하.
우와, 전복. 전복 6개 들어간 요리. 이거는 돼지 콩팥. 어, 돼지 콩팥 가지고 또 요런 요리도 하시네. 야, 꽃게랑 밥이랑 같이 쓱 까놓은 거. 너무 맛있겠다, 이것도. 아, 근데 꽃게를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서 시그니처 메뉴를 그냥 시켜볼 생각이에요, 저는. 이 정도 봤으면 됐지. 메뉴 구성은 대충 요렇고요. 이거 맛있을 것 같고, 요거. 요거, 요거 일단 하나. 찐뽕. 이런 데 오면은 여러 개를 시키는 게 정답이죠. 또 술은 그렇게 안 비싸다는 거. 맥주 큰 거 하나랑 요것도 맛있어 보여요. 내장. 와, 내장 먹어줘야지. 하나, 둘, 셋. 요렇게 하면 될 듯. 어. 야, 这个 있고. 这个 있고, 룰러. 这个 있고. 이거 베이컨. 这个 있고. 이거 치카. And I want to drink this one. 에, 요거. Thank you. 오, 좋아. 어, 맥주만 마셔도 되겠다. 이야, 씨. 이 돼지고기, 야, 뱃살. 어쩔. 와. 이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밥 잡숴 보자고요. 와. 와, 이 탄력. 와, 탄력 봐보세요, 탄력. 와, 이거 어쩔 거야. 어, 튕겨서 나와. 오우, 씨. 아, 아, 또샤치엔 미과. 55. 아, 55. 아, 뭐. 제가 너무 밥 반찬만 시키니까 밥 한 공기 하실 거냐고 묻네요. 뭔가 되게 풍미가 엄청 뛰어나거든요. 제가 맛 표현을 뒤늦게 못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짭조름과 적당한 풍미, 어, 적당한 그 향신료. 오, 그냥 적당해요. 적당 밸런스가 딱 맞다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이거는 대창 요리. 와, 이 대창이 녹아요, 입 안에서. 와, 대창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그 이 가게 고수를 많이 줍니다. 아우, 좋아. 나 고수 좋아해. 근데 고수를 미리 뿌려서 주지 않고 옆에 사이드로 딱 밀어 넣었잖아요. 고수를 못 먹는 사람들의 배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고수 향이 세기 때문에 미리 요리, 뜨거운 요리 위에 올라가면은 고수가 풀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사이드로 밀어 넣은 것 같아요. 이게 돼지감. 돼지간이 원래 퍽퍽하잖아요. 우와, 너무 부드러운데? 우와, 우와, 삼겹살 같아. 우와. 우와. 와, 뭐냐 이거 진짜. 와. 아, can I choose as a Taiwan pizza? Yes. Yeah. 돼지간이 이렇게 부드러우면은 한국에서 진짜 맨날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와. 하나도 안 퍽퍽해요. 와. 이 가게의 원픽. 제가 고르는 원픽은 이거, 돼지간 볶음. 와.
진짜 맛있다. 돼지간 볶음. 와. 원래 이 공간이 뭐 가족들 식사 혹은 뭐 상견례 장소 뭐 그런 곳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길게 잡고 식사를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거의 40분 만에 다 먹었거든요. 뭐 맛있다는 의미겠죠? 그만큼 빨리 먹었다. 뭐 요렇게. Do you want some dessert? No, I don't have. I don't need. We have a service dessert for you. Is that okay? Oh, okay. Thank you. Oh, 뭐 디저트까지. 이거 뭘까? 오, 뜨거. 이거 뭐지? 얘를 여기 담가 먹는 걸까? 뜨거운데 이거? 아, 차구나. 차였어. 요거는 뭐 되게 오 찐득찐득하네. 이건 뭐야? 떡이야? 떡이구나. 오, 와. 谢谢。 뜨거. 이 찻잔이 좀 뜨거운 게 조금 별로랄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차 이런 거 티타임 이런 문화가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얼른 빨아 제껴야 돼. 한국 사람들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어우 이거 뜨거. 와 차는 진짜 진하게 우려냈다. 원래는 이거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라고 주는 걸 텐데 이거를 한 입에 털어놓고 있으니. 야, 대만에 와서 음식이 맛없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진짜 맛있다는 걸 느꼈어요. 와. 결론은 미슐랭은 괜한 게 아니었다. 그럼 계산하고 나갑시다. 어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속도로다가 뜨거운 차에다가 디저트까지 빨아 제꼈으니 가야죠 이제. 이제 꺼집 해줘야지. everything is okay. Yes, yes, yes. It was good. Thank you very much. Is that Taiwan dollar or US dollar? As a US dollar, please. US dollar. Okay. Yes.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谢谢. Bye bye. 진짜 맛있게 먹었다. 와, 가격이 1,500 대만 달러가 나왔거든요. 1,500 대만 달러 정도면 얼마예요? 400, 4만 원, 5만 원, 6만 원. 한 6만 원 정도예요. 생각하던 그런 가격이어가지고 6만 원 돈에 이 정도 맛과 서비스라면은 이야 괜찮은데? 분위기도 되게 좋고. 다음에 대만에 또 오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그때 또 예약에 성공할 수 있다라면은 또 오고 싶은 가게예요. 어우 직원분들도 계속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시고 물론 이게 돈의 힘이겠지만 알 게 뭐예요. 원래 그런 거지 뭐. 자본주의잖아요. 돈 쓰면 행복해져. 하지만 돈 써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도 있긴 해요.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있어. 뭐 아무튼 그런 거로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 아 진짜 맛있었다. 와 야 미라마 관람차 저거나 한번 타볼까? 어우 재밌겠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오 장애우분도 이렇게 탈 수가 있구나. 아 이거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잘 돼 있어요 대만이. 물론 이 관람차가 멈춰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장애우분들을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게 어디야. 우리나라는 그냥 안 태우잖아요 그냥 앵간하면은. 아 잘 돼 있다 진짜. 저기 온다 투명한 거. 에 투명한 관람차 제 거라고요. 바닥만 투명한 줄 알았더니 다 투명하네. 땡큐. 와. 오 에어컨도
빵빵해요. 아. 오, 오, 요렇구나. 오, 야, 이 후들후들 거리네. 야. 요렇게 멀리 보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 아, 이 저점을 알 수 없는 이 바다. 야,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보셨죠? 바닥을 알 수가 없어. 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상한가 치다가, 아, 하한가 하면서 이제 상장되지.